로스팅 자체, 로스팅 기계, 물론 기계입니다. 기계지만 로스터가 이 기계와 교감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투입도 중요하고 열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출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은, 즉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으면은 매우 좋은,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또 생각했을 때는 아주 그 다크 로스팅을 해서 커피의 이제 무거운 맛, 그다음에 이제 커피의 아주 쓴 맛이 굉장히 살아오는 그런 맛으로 많이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빛의 커피 만델링 G1은 일반 편견을 조금 좀 깨고, 로스팅 포인트를 사실은 시티 클래스로 좀 해서 밸런스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밸런스에 중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거를 좀 깨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시티 플러스를 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어떠한 acidity라든지 그 다음에 단맛, sweetness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조화로운 그런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로스팅 포인트를 조금 낮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념에 가지고 있는 만델링이 어떠한 그런 맛보다는 다른 그런 맛을 이번 빛의 커피 만델링 G1에서는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